해볼 거는 미니미니 욕실놀이. 이거 어제 살까 말까 막 고민하고 좀 다시 사와야겠다고 했었잖아요. 전에 산 거 마음에 들어서 스쿠터 버전이랑 그 가구 버전 마음에 들어왔고 욕실놀이 꼭 사야지 했는데 저 욕조에 진심인 여자입니다. 왜냐면 물 나오는 장난감 후지 욕조에다가 이것도 욕실놀이잖아요. 이전에 번개장터에서 중고로 화장실 이거 소품 살려다 못 샀었어요. 5,000원이었거든요 그거는. 근데 욕조가 없었고 거울이랑 이것만 있었는데 5,000원짜리였는데 아니 이렇게 미니미니한 화장실이 3,000원밖에 안 하는 거 사야지 그쵸? 세트로 다 들어가 있다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세트를 한 개를 보시면 화장품이 거울 필름 제거하라고 써있고 술과 꼬지가 분리가 돼요. 청소도구들, 아, 미니 세면대, 여기 써있네. 미니 욕조, 미니 변기, 미니 욕실은 18개씩 들어있고, 여기 옆으면 이렇게 돼있어서, 보관하기 쉬우니까 너무 좋네요. 근데 이거 너무 귀여워요. 토끼 뭐야. 여러분, 토끼가 보이시나요? 토끼 뭐야. 너무 귀엽잖아. 진우야 뭐야. 이렇게. 아기자기한 소품. 네. 근데 전 이거 굳이 안 찍을 것 같은데 택시보관은 편하지 않아요. 막장 이것도 필름 뜯으면은 지금도 이렇게 잘 보이는데 내 얼굴 보이시니 아주 반짝반짝 하겠는데. 근데 필름 뜯을 때는 전에 못 보여줬는데 못 보여드렸는데 손톱으로 긁으면은 좀 벗겨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잡아서 쭉 내려주면 벗겨져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손톱으로 막 긁으면 필름 안에서도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거. 깔끔하게 뜯었고 야 이거 맘에 들어요. 너무 귀엽다. 야 아래 열리나? 열려 열려. 세상에 3,000원 퀄리티 맞습니까 여러분? 실버니아가 더 이쁜 것 같아. 내 기준 색깔만 입히면 되잖아. 따로 뭐 분홍으로 칠하고 이러면 되잖아. 라카든 아크릴 물감이든 노데크 물감이잖아요. 디테일바 미쳤어. 제가 전에 미니어처집도 만든 적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다 만들어봤어요. 욕조실, 욕실도 다 만들어봤는데 거짓말 안 하고 지금 찐으로 만들어봤는데 이거 완전 미니 버전 만들 때 힘들었거든요. 이런 거 다 달 때도 여기 변기도 달았었는데 근데 너무 귀엽다. 여기 나 크기 큰데도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쿠폰도 열려. 대박. 3,000원 퀄리티 아닌 것 같아. 찐맘에 들어요. 진짜 완전 행운의 미소. 진짜 행복의 미소. 진짜 완전 풀장착이야. 여기 안에 거울이 베개 보이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완전 꿀짝꿀짝. 그리고 욕조가 욕조의 진심인 여자랍니다. 여러분 욕심이 진심이야. 내가 시켰어도 진심. 여기 샤워기도 있어. 어떻게 너무 귀여워. 푸지오소처럼 이렇게 분리도 돼. 진짜 최고의 마음에 드니까 이제 이거 사세요. 이거 안 사면 바보 아닙니까? 완전 후회하는 수준인데. 욕조도 진으로 커. 크기도 커요. 난 인형 너무 딱 들어갈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리뷰는 이거 하나 가르쳤고요. 따로 보관해 놔야지. 귀여우니까 만족해요. 나름 맞죠? 나중에 미니어처럼 모아갖고 꾸며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아 미니어처럼 액션 가면 쉽게 나오면 되겠네. 모아서 먹었는데 이거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내려고 용품이 되게 많은데 다 필요 없어서 솔직히 별로 안 예뻤고요. 초록색이랑 흰색 있었는데 흰색을 사왔고 지난번에 저 리폼했더니 리폼한 거 갖다 버리라고 막 불다니더라고. 그래서 아니 나 보라색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맘대로 리폼한 건 느낌이 뭐냐고 시커멓게 하고 흰색하고 하고 싶어 할로윈 모니터를 하고 싶었던 것 뿐인데 근데 이거는 그냥 제가 리폼 안 해도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일단은 3,000원밖에 안 하고요. AAA 사이즈 3개 들어간다고 써있고 여기 초록 버전도 있었어요. 산타 있는 버전으로. 근데 저는 이런 흰색 여기 보면은 보시면 눈 모양에다 영어도 써있고 초도 돼. 여기 안에 초 있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산타인 버전보다 훨씬 예쁘다. 그래서 검은색이 있어 흰색도 있어야 되는데 검은색은 안 파니까 흰색을 샀거든요. 나중에 검은색 생겨서 할 거야. 진짜 안 쓸 수가 없어. 흰색 뜯어내고 여기도 내 화폐랑 드라이버예요 여러분. 난 드라이버가 제일 싫어. 그리고 여는 좀 힘들단 말이야. 나사 풀다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가. 찢어버린다고 하니까 좀 그런데 찢어버리는가 해야지 뜯어버릴 것 같아요. 부드러운 것 같아서 좀 보여드려야지. 너무 마음에 들고 이뻐요. 이것도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합쳐갖고 3,000원, 2,000원이어서 5,000원인가? 어 맞네요. 3,000원? 아 나 6,000원, 3,000원, 3,000원, 6,000원인데요.
너무 기억 안 해드려요. 그래서 빠른 리뷰를 좀 끝냈고, 오래 걸릴 줄 알고 빨리 리뷰를 했는데 나 빨리 끝난 거 아니야? 좀 만족하네요. 좋습니다 여러분. 뿌시는데 도가 텄어요. 아니 유튜버 중에 드라이버를 안 쓰면 드라이버 없이 부셔버리는 거 이미 익숙해져버려서 어떡해. AI 사이트 3 들어갈게요. 이게 금방 부셔서 옛날에 끙끙대면서 힘들게 부셨는데 이제는 드라이버 그냥 마이 쉽게 부셔버렸어. 아 나 이제 도사 나사줄 딸이 필요 없어. 도가 텄네. 도가 텄어. 너무 웃겨요. 근데 어이가 없어가지고. 작은 거 3개죠? AAA면 그쵸? 우리 작은 거 3개일 거예요. 인형팔 징그러. 너무 웃겨갖고 어이가 없어요 제가. 껴봐야지. 마이너스 플러스 잘 맞춰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번 크리스마스는 예전처럼 과소비 안 하고 그래도 크리스마스는 그나마 좀 덜 사려고 할로윈 때 많이 샀잖아요. 할로윈을 좋아해가지고 원래 별로 안 좋아했는데 제 생일하고 가까워가지고. 저는 근데 생일날에 구독자님들이 축하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좀 슬펐어요. 그래도 말로라도 축하해주신 분들 있으셔서가지고 여러분 다들 감사해요. 불 들어와라. 왜 불이 안 들어와. 뭔 없지. 아 됐다. 불 들어왔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불 들어온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됐어? 짜라잔. 생각보다 예쁘긴 한데 뭔가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나름 예뻐요. 오늘은 이렇게 볼끔이 어떻게 될지 보여드릴게요. 볼끔이면 이렇게. 에휴, 조명도 꺼야죠 그쵸? 저는 요 안에 공장 집어넣고 상자 사기 잘했어. 너무 맘에 들어. 편해서 저 남자 짱편. 그리고 조명을 꺼주면 조명아 어딨니? 조명아 어딨어? 못 돌아오는 곳이 여기 밑에 있구나. 뿅 이렇게 밝습니다. 걸어줄 건 어디에 걸어주냐? 여기 벽면에 거울크를 걸어놓고 안 생겼어. 방치할 때 칫솔 걸으려는 건 한다는 건데 칫솔 거는 곳이 고리가 없어가지고 고생하다 결국 못 걸었는데 참 쉬운데 여기다 걸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도 조명 여기도 조명이니까 좀 그런가? 나름 그래도. 아니면은 이건 치우고 여기다 걸까요? 아니 이래도 이쁠 것 같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 할로윈 분위기에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까지. 일단은 조명은 전기 건전지 아까우니까 끕시다. 건전지 안 쓰고도 계속 끼우는 것도 좀 그렇다는데 그래도 다시 끼우기 귀찮잖아요. 낭비 안 하게 오픈해놓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줄 데가 없어갖고 이번엔 미안해 디티노키오야. 일단 나름 완성했습니다. 이제 내가 리뷰할 건 없겠죠? 제 기억으로는 없는 걸로 기억하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액션 가면은 하하하하 아니 오프 미니어처가 있다. 하하하하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까먹었다 빠뜨렸다 했는데 리뷰 하나를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인형을 하나 사왔거든요. 수수비만 빼면 2만원만 손에 쓴 거였는데 오늘 이건 6만원 10만원이나 쓴 거 같아. 어쨌든 6만원 뺏은 거 같아. 어쨌든 제가 갖고 싶었던 편의점에서 백패러데이 기념으로 받은 15,000원짜리 인형을 사왔어요. 인형 너무 귀엽죠. 이렇게 짱기에 포켓몬스터인데 포켓몬은 저는 피카츄도 있었는데 눈 감고 있어갖고 피카츄도 귀엽긴 한데 눈을 감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이 안 보여. 별로 하지만 여러분이 포켓몬스터 이거 정품인 거를 여러분들이 인증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떼어도 될 것 같아요. 좋아. 책을 떼냅시다.
비싸대 제가 가지고. 인형 중에 지금 비싼 인형은 콜렉터 작은 거. 털복 10억씩 한 거 봐. 너무 귀여워. 진짜 안 산 걸 후회할 뻔했어. 하나 남은 거 딱 갖고 온 건데요, 여러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미니거품도 앉아있는 모습에 대한 꼬리도 디테일도 막 입이 너무 귀엽다. 전 이제 명언이 없어요. 진짜 너무 귀여워. 행복합니다. 인형 리뷰하는데 너는 이렇게 해가지고 미니였죠? 그 다음에 조명 인형만 샀는데 너무 행복하네요. 오늘 너 때문에 너무 깜찍해. 내가 항상 예뻐해줄게. 이렇게 앉아있는 인형이 제 인형들이 많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막 누워있고 응? 여기도 아이고 죄송해요. 이거 씌울게요. 여기도 뼈깅이라서 얘만 여유하게 앉아있고 다 서있는 애들인데 구겨놓잖아요. 근데 진짜 너무 귀여워요. 안 좋습니다. 사랑한다 이브이야.